안녕하세요. 저는 김진현이라고 하고요. 포지션은 왼쪽 사이드백입니다. 예,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오는구나. 감독님한테 엄청 고마웠죠. 감독님은 이제 저 고등학교 때 코치님이셔가지고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고. 뭐 그때는 코치님이어가지고 뭐 같이 장난도 치고 운동도 같이 뭐 선수들보다 더 열심히 하시고 같이 항상 어울렸었는데 지금 감독님이시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래도 무게감 있으시니까 무게감 있으셔가지고 저에게 이제 정신을 차리게 해준. 힘들었죠, 많이. 이제 잠깐 쉬다가 내셔널 가서 이제 운동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감독님께서 불러주신 거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. 같이 이제 프로 올라갔던 선수들은 잘하고 있는데 저만 이제 또 잘못돼가지고 엄청 이제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마음도 이제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이제 생각하는 자체가 달라져가지고 좀. 커 가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된것 같아요. 여유라든가 자신감 같은 것도 많이 얻었고, 최고 중요한 이제 마인드가 달라져가지고 그게 엄청 좋은 것 같아요. 안 좋게 말하면 뭐 밑바닥을 한번 겪어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뭐 버릴 것도 없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제 마지막 기회니까 자신감이 최고예요. 최고 많이 얻는 것 같아요. 저희 가족하고 이제 저희 이모 있는데 엄청 걱정 많이 하셨는데 가져가고 이제 그 나를 불러줘서 계약을 하고 났다는 소리 듣고 바로 전화 왔어요. 축하한다고 마음고생 심했다고. 왼발잡이가 없다 보니까 왼쪽에 쓸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왼쪽 수비만 하는 사람이 없어요. 그래서 저한테는 좋은 기회 있지만 말 못하겠습니다. 비밀이요. 네. 이 팀을 이겨보고 싶은 팀이요? 이겨보고 싶은 팀, 잡아보고 싶은 팀. 전북. 그냥 전북 잘하고, 뭐, 아는 사람도 있고. 좀, 아는 사람 있는 팀꼭 이겨보고 싶잖아요. 너무 좁혀지잖아요, 그러면. 답 나왔네, 뭐. 친한 사람이요? 저 병석이 형하고, 그 지웅이, 황지웅. 다 친한데, 특히 이제 같이 붙어 다니는 선수는 그 둘이. 작년에 생겼어요. 네이마르. 그래요? 화려하잖아요. 인간답잖아요. 그래도 너 호날두나 뭐 메시는 인간이 아니고 좀 신적인 존재고 네이마르는 좀 그래도 인간답게 실수도 하면서 저는 뭐 국가대표가 되고 싶지만 뭐 뭐라 해야 되지? 왼쪽 사이드 빼가면 제 이름이 나올 수 있게 열심히 해야지 뭐. 좀 멋진 모습, 뭐,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